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급등 기대 섹터. 요즘 뭐이 테마주들이 상당히 아마 불이 붙으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자,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할 만한 이 모멘텀이 약화되는 소식들이 좀 나왔죠. 시장은 지수 쪽은 크게 가기가 좀 힘든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예,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들어갔죠. 특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부분에서 견제가 들어갔는데,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이 이제 허가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 6년 5개월 만에 허가가 되면서 초급등 형태가 이틀 동안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중국주들은 좀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.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실적이 좋아질 거다. 앞으로 좀 지속이 될 만한 호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좋을 겁니다.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, 조정을 하더라도 추세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. 자, 그러면 다음 타자가 될 이미 크게 급등을 한 이런 중국주들 오르고 조정을 좀 하고 다시 가겠지만, 또 다음 타자가 될 끼가 있는 그런 테마와 또 조정 후에 이 테마 중에서 조정 후에 급등 조짐이 보이는 요런 쪽이 어딘지 좀 보겠습니다.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들은 조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죠. 일단 미 증시 지수가 나스닥 0.56% 조정을 했고 다우가 0.3% 올라섰는데, 시장 약하지는 않을 거다. 그러나 큰 종목들, 2차전지라든지 특히 반도체 규제,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 투자 규제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. 자,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서명,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,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죠. 이 조정을 하고 있으니, 이 바이오 쪽은 테마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섹터로 강한 모습을 아마 보일 겁니다. 아마 시장 전체적인. 이 반도체, 우리나라 반도체는 또 삼성전자, 업계 1위죠. 시총 1위. 하이닉스, 뭐,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많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조금 주춤할 때갈 만한 곳은 결국은 이 바이오 쪽이 될 거다.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. 그리고 이제 테마 쪽으로 보면은 초전도체 주가 아주 강력하게 랠리를 펼쳤는데, 8월 31일, 이 8월 31일 말일쯤 되면은 결과 나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, 이제 이번 주면 이 급등 랠리가 이제 마무리되고 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보통 한 2주 정도 앞두고 이 테마가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이제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없다. 그러면 새로운 또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테마성으로 이제 돈들이 우 몰려, 깡패처럼 몰려가서 좀 올릴 수 있는,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시장의 테마가 또 하나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, 자,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, 자, 지난주 금요일 날좀 꿈틀한 테마가 있습니다. 신규 상장 테마입니다. 신규 상장주들 한번 보시면, 자, 먼저 상한가 친 진영이 있습니다. 자, 이 진영은 어떤 종목이길래 상한가를 쳤느냐? 얘가 원래 가구 쪽에 마지막 이제 가구도 필름,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거를 덮어서 마무리하죠. 그래서 가구주입니다, 사실. 가구주인데, 이 진영이 2차전지와 반도체 쪽에 공급하는 그런 필름, 이제 매출 다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쪽을 개척을 해서 이제 상용화가 머지않았다. 이런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 쳤습니다. 이 반도체 2차전지에 공급한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출이, 새로운 매출이 일어나겠구나. 요런 테마가 형성되겠죠. 지금 시작을 하고 6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 고가가 13,000원인데 주구장창 알아야겠죠. 최근에 뭐 신규 상장주들 아주 다 이래 안 좋습니다. 그래서 13,000까지 갔다가 이게 4,020원까지 내려온 이후에 한
한 달, 두 달 동안 엄청 하락했죠. 그리고 이제 지금 올라서고 행바다가 떠났었죠. 자, 꿈틀거리고 있죠. 거래도 터지고 있고. 그리고 좋은 호재가 나왔고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? 지금 이 신규 상장주들이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다른 것들도 뭐 많은데 이렇게 보이죠. 큐리옥스 바이오 뭐 여에도 한번 첫날에 크게 움직이고 얘는 이틀밖에 안 됐죠. 근데 이 분위기가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. 얘들은 시총이 얼마 안 됩니다. 다 잔잔한 종목들인데 얘가 29% 올랐죠. 얘도 상한가입니다. 자,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도 바로 크게 내렸다가 바로 올라서죠. 지금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상황이다. 보통 이제 한 달, 두 달 전, 석 달 전 이때 상장한 종목들은 주가가 박살이 난 다음에 올라서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내려치다가 바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바로 회복을 하고 있죠. 자,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이런 겁니다. Y랩은 웹툰 관련주인데 시작하고 최고가 22,000이었죠. 22,000까지 갔다가 첫날에 완전히 밀리고 계속 하락하죠. 7,400가입니다. 단기간에. 그래서 이제 첫날 엄청나게 공모받은 이 주식들 팔아먹고 쭉 내리죠. 그러고 다시 방향을 위로 잡죠. 그리고 쭉 올라섰다가 일봉이죠. 이건. 올라섰다가 또 3회 쭉 조정 보이다가 23% 급등했죠. 이거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내년에 준비한다.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이버 웹툰에 인기 있는 상위 5개 정도 이 작품을 또 연재하고 있는 이런 쪽이 Y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 있죠. 이런 기대감으로 23% 올랐다. 근데 이런 기대감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서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테마가 형성됐습니다. 돈들이 이제 새로운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주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. 좀 보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고 낙폭이 크게 일어났다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. 자, 그리고 버넥트라는 종목은 좀 특이합니다. 보통 이게 내려갈 때 Y랩 같은 게 좀 내렸다 쭉 하락이 크게 일어나죠.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쭉 올라섰는데 얘는 지금 첫날에 24,800까지 갔다가 완전히 하루 만에 박살이 나버리고 만원 정도까지 내려옵니다.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. 그런데 얘는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횡보를 딱 해버리죠.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다가 신규주들이 움직이니까 얘도 올랐었죠. 얘 같은 경우에는 XR 관련주. 이제, 애플이 내년도에 비전 프로라는 MR 기기를, XR 기기를 출시한다 그러죠. 뭐 480만원 뭐 책정한다 이러던데, 아무튼 이제 내년 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래 먹거리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뉴스 소식을 띄운 게 앞으로 이 XR이 AR이라는 가상현실과 확장현실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게 XR이죠. 그래서 XR 관련주인데 이 시장이 이제 2030년도까지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한다.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섰다가 얘도 28%까지 올라섰다가 14%로 마감인데 어쨌거나 이제 움직이고 있죠. 그리고 이노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 시작하고 얘도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했죠.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45,000원에서 13,000원까지 떨어집니다. 자, 그러고 다시 얘도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. 자, 이제 시동이 좀 걸린 듯한 모습인데, 자, 이게 이제 반짝 상승을 하고 끝날지, 아니면 테마 좀 형성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,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, 이런저런 이제 개별 종목마다 호재는 다르지만,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, 뭔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죠. 파도 위에도 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약하지 않죠. 최근에 좀 분위기가, 신규 상장주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. 과거에 7월달, 6월달, 뭐 5월달 이때 상장했던 종목들은 일단 엄청나게 얻어맞고 시작하죠. 그런데 이제 지금 신규 테마주들이
신규 종목들이 상승주들이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선 움직임이 좀 나고 있습니다. 얘는 이제 2023년 상반기 조금 된 종목들이죠. 쭉 내려왔다가 다 얘는 이제 벌써 먼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, 그리고 이노진 거래량 얼마 안 되고 엑스게이트 보면은 이거 신규 상장하고 힘이 없는 모습 보이는데, 야 얘도 거래량이 지금 아니죠. 얘가 엑스게이트죠. 자, 엑스게이트 신규 상장하고 얘는 좀 내려가다 쭉한 달, 두 달, 두달 내려가다가 얘는 여기서 벌써 한번 크게 올랐죠. 확 한번 올라주고 그다음 또 크게 내리다가 다시 방향을 잃어 잡고 있어요. 신규주들이 지금 각자 호재는 좀 다르겠지만 아주 강합니다. 마녀공장은 화장품주죠. 화장품주는 지금 중국발 이런 호재가 있어서 신규주 한두달 크게 내리고 다 똑같죠, 차트가. 그러다가 중국발 호재로 먼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들, 신규 섹터 주들, 진영, 큐리옥스 바이오, 와이랩, 버넥트 이노시뮬레이터, 이런 종목들, 그리고 파두, 그리고 지하이노베이션, 엑스게이트, 뭐 오픈롤, 마녀공장. 이런 것처럼 이 신규 섹터들, 강한 종목들 좀 관심을 좀 두고 좀 보고 있다가 많이 올랐으니까 얘들이 조정을 좀 보인다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어떤 식으로 이제 공략할지는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뭐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지만 아무튼 관심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?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신규 섹터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과 신규 상장주들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.